강의가 너무 재밌어 갖고. 아니 아까도 말씀했지만 최고위원님 톡방에 사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당이 그게 사실 가장 큰 병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병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런 뭐 어쨌든 공개적인 자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당원 동지들 이걸 보면은 조금 다소 서운하고 속상하더라도 한 타임만 넘어가면 다 이 저거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1분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당원들이 사실 고생 엄청 하잖아요. 서로 고생하는 거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그래서 송사 사건이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면 무조건 과감하게 다 취하시키고 서로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런 자리가 만약에 당사자끼리 이해 당사자끼리 안 된다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라도 그런 건 좀 서로 업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근데 저도 어제도 그러고 저 토요일 날 강화문 나가봤는데 뭐 오이 박사나 뭐 여기저기 다 우리 공화당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다시 끌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대표님도 이제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 지금 강화문에 지금 그 특히 나가야 하는 분들이 얼굴이 거의 사람들이 거의 보면 우리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당에서 그 집회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집회 동력이 떨어져서 이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매주마다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거기를 그냥 나가는 거지. 그분들이 뭐 마음이 이렇게 변해서 나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옥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당이 이제 사실은 50만 당원이 이게 작은 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50만 당원들이 이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당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뭐 대표님도 그전부터 이렇게 알아야 된다. 무조건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우리 공화당 안에 아직도 걸러야 될 사람이 많은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동지님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게 뭐냐면 너무 괘씸음에 당하다 보니까 마음 고생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지금 현재 보고 가요. 우리 공화당 하나 여태껏 끌어왔는데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가는데 그 인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병이 날 정도로 제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참 궁금해요. 그게. 우리 동지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뭐 많이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또 우리 그 이제 당원들 간의 어떤 그 이제 아픔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큰 정당으로 나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가 되고 당원과 당원 간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어떤 경우가 돼도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또 서로 간에 인격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다 보면 결국은 큰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간에 뭐 중앙당에서도 꾸준히 노력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인간이다 보니까 개입이 안 되고 이랬던 경우도 물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큰 대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일은 이제 팔려서도 안 되고 이제 걸러야 되고 걸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존에 있는 당원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형제들이잖아요. 맞아요. 한 형제들이고, 예, 형제들이고 서로 간에 아껴주고 진짜 서로 노력하고 고생하는 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당이 우뚝 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기, 질투, 뭐 모함, 비방 이걸 벗어나야 돼. 이제 벗어나고. 제가 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초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 각자 다르고 뭐 성격도 모든 게 이제 다 다른데 우리 동지님들이 자체도 그렇고 뭐 중앙당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좀 욕심들을 조금 내려놓으면 이렇게 싸우고 보고 할 일이 없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되니까 그런 좋은 말씀 좀 한번 양념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스트글. 베스트글이 뭐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선입견에 의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대화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싸움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당뿐이 아니라 그 아마 그렇죠.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이렇게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아유 우리 미자 씨 참 정말 너무너무 우리 당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고 그다음 뭐 당원들이 이렇게 중앙당 가면 참 안내해주고 너무 고생하네요.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엉뚱한 생각을 또 하고 뭐 자기만 잘 보이려고 그런다는 거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이제 뭐 우리 당원들이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누구든지 인정을 해주고 그분을 인정을 해주면 결국 그분을 인정해주는 게 자기 본인 자신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 핸드폰에 보면 그 우리 집사람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집사람이 왕비마마로 이렇게 돼 있죠. 왕비마마. 예를 들어서 아휴 우리 마누라 뭐 우리 마누라야 그러면 이명호 마누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왕비라고 하니까 또 뭐 예를 들어 장미여사라고 하니까 아 장미여사 그럼 마누라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고 우리 당원들이 거죠. 우리 당원들이 어차피 저희 그 당은 민초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당이잖아요. 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시간 뺏겨가며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우리 공화당을 지켜나가고 내 당심 갖고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고 그러던 당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당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이 지키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막 시기 질투하고 보수 고발하고 그러면 우리 당이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말도 못하지만 이번 연수를 하는데 그런데 치우쳤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5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옆에서 또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당원끼리 어떤 일이 있어도 바쁜 말 하지 말자. 인정해 주자. 그리고 무조건 칭찬해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아까 잠깐 들었는데 네. 몇 번인지 잠깐 해봤잖아요. 40, 50번으로 매년 이거 다 개개인으로 만들어서 네. 해라 그랬잖아요. 네. 진짜 아무나 아니면 사용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 당에서 와요 저한테. 어, 예. 문안만 그런 거 좀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예, 예. 그때 아주 나 확실히 아니,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천장에 만 원이면 파요. 그래서 지금 참 고마운 게 초안을 예, 잡아달라고. 예. 그 부산시당은 아마 그 이한호 위원장님이 아마 전체 다 운영위원들 다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 뿐이 아니고 전 당원들이 무조건 명함을 우리 공화당 명함을 하나씩 파갖고 5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장씩 뿌린다고 해보세요. 1년이면요. 우리 그 지금 지지도가 10% 20% 그냥 아 그러면 아니 내 명함을 내가 뿌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명호입니다 하고 내가 뿌리는데 그게 무슨 선거운동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 뭐 남양주 뭐 그래서 조직위원장 그렇게 해서 또 일반 당원은 뭐 우리 공화당 뭐 일반 당원은 하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공화당 로고 자체가 들어가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아 예 반갑습니다 취미자입니다 우리 공화당 취미자입니다 하고 줬는데 그걸 그분들이 가져가지 않고 뭐 길거리에다 버렸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보거든요. 그게 인지도 올리는데 가장 큰 저거다. 저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당이 그 정당 지지도에서 안 나오는 원인이 우리끼리는 우리 공화당을 알잖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 공화당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매스컴을 안 타니까 더 하지. 알려주면 그만큼 우리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 교회에 전 당원이 명함을 하나씩 다 가지고 좀 이렇게 뿌리면 엄청난 효과가 나왔어요. 당원들이 전화가 문의할 때 이모 최고위원님께 문의하시오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거를 내가 파일을 내가 보내준다고 보내주세요. 아니 그러면 단체 이름으로 명함을 파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공화당에는 노고는 들어가죠. 노고는 들어가죠. 네. 그래야지 그게 중요하고 우리 공화당을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진짜 궁금했어요. 그 명함 반 전화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파일을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행복한 웃음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뭐 남양주 시치당 뭐 조직위원장 무슨 누구 이렇게 해서 주면 그리고 뒷면에는 우리 공화당 온라인 가입 그 다음에 또 우리 공화당 후원 절차 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맙습니다. 나 공부하고 갑니다. 나 진짜 그거 궁금했어요. 그랬어요? 전화가 좀 온단 말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외부에 나가보니까 왜 우리 공화당 가만히 있냐. 이 전국이 시끄러운 전국에 존재감이 드러내야 되는데 솔직히 이름만 다 하더라도 행사나 따라다니고 왜 가만히 있냐 안 싸우냐 하는데 참 싸우는 것도 지금 윤석열이 편 들어주기도 그렇고 지금 딜레마가 빠져있는데 그 돌파구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회 같은 것도 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당원들 대부분은 그 5년 동안을 아주 토요일 나가는 집회를 이젠 몸에 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습관적으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공당이다 보니까 특히 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좌우지간 우파잖아요. 우파인데 지금 이렇게 그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를 보호하는데 급급하고 사실 이제 국민이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범죄자고 뭐 이런 사건 저지르면 다 아는데 급급해서 이 사람들 급급한 나머지 이제는 윤석열을 이제 발목을 잡고 이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고 또 지금 여당이라는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자기 대통령이 30%대도 안 되니까 다음에 선거 나가면 이 상태로 가면 떨어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100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지금 수세에 몰리는데 일부 사회단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뭐 보수 이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그 정광훈 목사가 뭐 자유 무슨 당을 해갖고 또 이렇게 자유통일당이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수 대한정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보수 대한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 대표님이라고 이제 지도부 생각이나 대표 생각도 마찬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는 건 뭐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회해야 된다는 건 여지가 없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스탠드를 가지고 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그 공화당에서 대표님이 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 퇴진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이재명이 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거고 시간이 지금까지 이제 오는 거고 그런데 아마 대표님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어떤 이제 결정이 되고 되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선명한 그 우파 정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표를 하더라도 명분 있는 지표가 돼야지 그 뭐 시민단체 뭐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가지고 그럴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시는 거 잘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는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침묵이 우리가 아니요 그 얘기는 길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다들 하는 얘기고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광화문에는 지금도 그 특히 그 정광훈 목사 쪽 그 집회할 때 보면 그냥 우리 그 당원분들이 탈당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현재 당원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한 5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또 우리도 빨리 집회를 하자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당의 정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어떤 스탠드로 우리가 스탠드를 가지고 나갈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대표님 아마 또 지도부에서 아마 그런 이제 결정이 아마 될 겁니다. 저도 뭐 토요일마다 가서 여 저도 파파님도 토요일마다 거기 국경하고 가서 찍어보았는데 그 사람들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면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요. 그 저 뭐 이거 찌라시도 돌리고 하더라고. 우리 깃발 들고 열심히 하던 애가. 예? 그러면 우리 공화당 요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꾸 우리가 뭐 길어지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걔네들 거기 자꾸 나가다 보면 거기 그 사람들 같이 동화돼버려 거기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일파만파나 이제 국군 이거 속절없이다 무너져가지고요 아주 처참해요. 예? 그래도 국군 보면요. 아니 국군 보면 그 전에 짝짝하던 국군이 한 50명이나 모아놨나? 그리고 이제 뭐 전광판도 없이요 돈이 없어갖고 일회용 이제 뭐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 여섯 개 놓고 거기다 화판 놓고 민중웅 그냥 많이 그 올라가서 그 저 앰프 옆에다 쬐그만 거 놓고 이거 하고 있어요. 보면 그냥 한 50명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회를 우리가 많이 줬잖아요. 네. 그쪽에. 그렇게 그렇죠. 일파만파는요. 네. 아예 하지도 못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하자.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전국 그 이제 연수 투어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당 당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가 없고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딱 결정 내리면 아마 이제 불같이 결집이 될 거예요. 될 거고.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 대표님도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아마 빠른 결정이 아마 곧 나실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그 당원분들이 대단한 게. 뭐 동아일보 앞인가 어디 곽성문 그 양반이 하는데가 어디 저 거기도 또 몇 명 모여놓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당이 나오던 성남서 아주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에서 머리 하얗고 빼빼한 양반. 그 양반도 거기 있고 이름 부른데 그 양반도 있고 또 뭐 휠체어 탄 양반도 거기 있고 뭐 몇 명 또 거기가 있고 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거기 나갔던 분들이 또 와. 다시 또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김상진이 하는데 가봤더니 거기도 또 있고요. 예, 저 신자유연대. 그러니까 이제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제자리로 왔다 갔다 왔다. 우리가 저기 뭐 그 사람들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게 된다고. 나 이건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당에서 이게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저런 걸 다 이제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그 전광훈 집회하는데 그 옆으로 국군이 행진을 했다고요. 하는데 전광훈이가 조원진 개새끼 하면서 막 욕을 했다고요. 어,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지나가는 거 보고 저게 우리 공화당인 줄 알고 국본 보고 마이크로 말이야. 단상에 있을 때 자기 연설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뭐라 했는데 정광욱이가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에다가 60만 명이 책임당으로 가입하라고 독려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라는 거야. 천 원짜리라도 가입하라고. 60만 명을 가입을. 그러면 그 60만 명을 가입시켜놓고 대표나 뽑을 때 자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중대, 이중대. 자유통일당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자기통일당이면 자기통일당에 가입하라 해야지. 어떻게 국민의힘에 가입을 해야지. 그렇지.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행적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금 그 저 재건축해갖고 교회 지키려고 지금 나와서 지키는 거지. 그 사람은 애국심을 가지고 나오고 나라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말을 그따구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공당의 그 대표를 갖다가 욕을 해요. 그거 진짜 만약에 그게 캐치가 되면 진짜 고발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뭐 동영상 뭐 다 나오는데 그 좀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뭐 박근혜 팔이니 뭐 돈 벌라고 한다나 뭐 그거 하고 또 어저께 찍으려. 자기가 그 변호사한테 뭐 이런 거 다니고 있는데 유상에 두 분이 찍어준 게 있어요. 저는 못 찍었는데 내가 들은 게 그 찍은 사람들 아 거기 많으니까요. 그 가서 뒤져보면 싹 나와 이거. 캐치해가지고 그 바로 그냥 고발 조치해 주고. 나는 순간에 찍은 가서 그 좀 찍어가지고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들은 그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따르는 거 보면 나는 그 자체가 교인들인지 아니면 그 정교조 같이 그런 패거리인지. MBC 그 추정 60분 그 보시면요. 그 자기 딸 뭐 며느리 갖고 막 아파트 사고 네, 저기 뭐 그런 거 다 그 사람 비리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을 놔두는 그 정치인들이 뒤에서 봐주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 그거는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 이거 어쨌든 간에 그,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유튜버님들도 좀 이게 좀 우리 당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저는 이런 걸 좀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유튜버님들이 우리가 지금 한 4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네. 네, 4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우리 유튜버님들 이제 그 뭐 기술 지원 같은 거 또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파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같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정말 이게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저 배웠어요. 네, 제자인데 제자. 이거를 우리 당에서도 이제 유튜버님들을 이제 한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어쨌든 생사고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자담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담회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버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나름대로 좀 짜가서 거의 짜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진 편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성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카톡 마케팅 같은 거 플러스 친구 활용하는 거 또 배경 이미지 쉽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QR 코드 그 네이버 활용하는 거 또 그다음에 네이버 TV 그 가입하고 수익 사업하는 거 그 다음에 5분으로 끝내는 블로그 같은 거, 뭐 이런 포스팅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뭐 저기 그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 캔섭 잡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인트로 아웃트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구독자 모으는 그 동영상 편집하는 거, 하여간 이런 거, 하여간 그래서 내가 한 50가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잘하는 분들한테 시간을 뭐 강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질질도 좀 높이고 또 우리 유튜버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은 한 식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 제가 무궁화 방송을 그때 한번 봤을 때 이진아 씨도 그 옆에 있었어요. 우리 유튜버 선생님들하고 한번 단합된 식으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자. 서로 공유할 거 있으면 공유하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네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가 버스 빌릴게. 그날 쓰는 거 내가 되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주체가 없어서 그래. 주체가. 주관은 있는데 주체가 없어서. 근데 이게 주체가 똑바로 있으면요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주 뭐 뭐다 그럼 매주 뭐에 예를 들어 한 40개 지금 우리 유튜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시사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방송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이거와 별도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뭐 바깥에서 저기 유튜브를 잘하는 강사도 한 번씩 외부 강사도 좀 데려놓고 또 엄만한 거는 내부에서 우리 지금 저 파파전 저 사장님 같이 또 이런 오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분들을 또 강의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유튜버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끈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우리 같은 이렇게 이제 그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단합대회라도 하든지 뭐 어디 가서 뭐 진짜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 뭐 이제 소주라도 먹으면서 진짜 훨씬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유튜브 조직을 짜야 돼. 네, 하면 아마 이 유튜브가 우리 공화당 사실 이만큼 가는데 유튜버도 사실은 엄청 한몫했었잖아요. 그럼요, 한몫했죠.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아, 그러면 사실 유튜버들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들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가 아파 죽겠더라고. 내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자, 요즘에 한 후원도 없을 거야. 후원도 없을 테지. 없죠. 또 막 그 일부 또 좀 또 유튜버님들끼리 또 뭐 가다못해 어디 뭐 지방을 가더라도 기름값이라든가 뭐가 나와야 될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파 선생하고 그 촬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게 한 서너 가지 돼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야,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강화문에 가면 당사에서 강화문 가도 물로 다 갈 게 아니라 기름을 넣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밥 먹고 잠을 자더라도 무슨 돈이 있어야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민해주고 생각하는 지도부가 사실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모르겠어요. 내가 대표님한테 혼날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당은 당대로 또 어려움이 또 물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유튜버들을 좀 적어야 되는데 또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늘 그게 아쉬웠던 거예요. 아쉬웠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내 혼자 끝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름대로 유튜버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 네. 식구들도 좀 변해야 될 게 있다면 이게 유튜버들이 아니에요. 작은 언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무시하는 태도들이 싫어. 이건 진짜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함부로 대화 되라고. 이게 이제 그게 뭐냐. 진짜 자존심 상해. 물론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첫째가 뭐냐면, 이 일반 그 프로하고 아마추어라고 이제 평을 한다면, 프로 애들은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포토라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걔네들은 포토라인 때문에 싸움을 안 하잖아. 이 메이저급 애들은 절대 포토라인 카메라 그 저 기자들하고 싸움을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데 이 유튜브들 보면 꼭 포토라인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우리 이제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라인선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탁 켜면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막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나라도 좀 좋은 자리 가서 찍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이제 그간에 이렇게 보면요. 3분, 5분 메시지가 가장 이 저기 그 구독자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너무 타임 기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봐요. 안 보는데. 안 봐요. 제일 길지. 아니, 근데 안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고민을 해봐서 야, 우리 지금 유튜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진짜 후원금 하나 없고 고생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명한다고 치고서 이양해달라고 우리 이제 유튜버님들을 해간 이제 연락처를 내가 이제 좀 여러 군데서 이제 알아서 그래서 이건 한번 뭐 모임을 한번 가져서 그래서 좀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고참들 이런 분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주고 또 그닥 또 나머지 시사 프로그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담회를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카메라가 뭐 열 대든 뭐 몇 대든 나면 뭐 오라 이거지 오라 해서 툭 털어놓고 시사 프로그램 아무래도 이 카메라 들고 다니 뭐 앞에서 계신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치 평론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맞아요. 네? 구석구석. 아 그럼요. 네. 카메라 가지고 뛰어다니는 분이 더 잘 알잖아. 맞아요. 그런 걸 뽑아내야지 이 시청자들이 맞아 저거다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이 지금 그 종편 같은 데 나와서 있는 패널들 보세요. 맨 한 얘기 또 하고 신문 본 얘기 또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구석구석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자담이 하는데 다 그냥 속에 있는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일반 지금 구독자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 맞아 저런 게 있었구나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카메라 들고 유튜브만 하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우리 당에서 그래야 구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야 저 프로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그 미국에서 전화가 이제 오신 분이 하나 계신데 옛날에 그 시사 프로 내가 했던 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기요 좀 파파존 사장님한테 같이 좀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거기서 내가 팍딱 차관이 된 거야. 그래도 요즘 좀 나요. 말씀을 하시니까. 아예 옛날에 아예 안 했어. 아예. 그러니까요. 버거린 줄 알았대. 아예 안 했어. 안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개구리가 입 튀어가고 그런 말씀도 잘하셔. 이제는 우리 유튜버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 딱 세워놓고 그냥 유튜브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현장에서 튀어서 하는 사람들 그게 다 우러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하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뭐 외부 강사도 필요하면 갖다 놓고 고참 우리 유튜버님들도 한 번씩 강의해주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모자르고 모르는 분들은 그런 데서 습득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진짜 그냥 소주라도 한 잔씩 하고 이런 아유. 게 우리 당은 이제 돼야 된다 생각이 맞아요. 참. 지난번에 그 성명서 유튜브도 성명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보니까 한 70개 80개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예. 한 70명 이상 명단을 제출했는데 빠진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80개 있어요. 그 예?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좀 명단 좀 전 하나 주세요. 아 저 누가 가지고 있으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내가 그래 주소를 해주세요. 예, 강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 뭐 하는 일에서 모이는 만큼만 하고 또 다음에 모이면 또 그분들 모이면 또 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모이는 게 힘들다. 그냥 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본인 마음이고 그렇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다 통보를 해주는 게 좋고 근데 내가 그래서 좀 이제 사실 우리 당도 내가 대표님한테 이제 그런 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당도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제 유튜버들의 에러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공화당이까지 오기까지는 유튜버들의 힘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튜버들의 힘이 엄청 컸고 그 유튜버들이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서로 이만큼 와서는 공존하고 어떻게 서로 살 수 있는 방법, 서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걸 이제는 모색할 때가 됐다. 그게 이 시점이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드러 맞더라도 그 얘기까지 그거는 제가 할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거예요. 누가 하나 저질러놔야지 이게 되지. 전부 다 팔짱 껴서 들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꼭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거 부탁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획기적인 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죽하면은 그 구구가 선생님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도 그 방을 관리를 하잖아요. 주부 관리를. 그래서 내가 만났을 때 좀 모이게 좀 해줘라. 힘들어하는 건 내가 될 테니까 일단은 모이자. 모여서 공화당에 클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생각대로 해보자 했는데 그게 옛날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너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 지난번에 그 성명서 하던 저희 학대 그 명단 내가 접수하라는 사람 시켜놨더니 그분이 대구서 대구 계신 분인데 이제 앞으로 선거도 다가오니까 우리 유튜브들도 좀 계획도 좀 하고 그렇지. 그런 취지로 모임을 주선해보겠다 이러더라고요. 하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유튜브 선생님들도 좀 우리 공화당이 컸으면 자기 관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예요.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거울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거울이야. 그러면 다른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좀 보기 싫어. 그거는 이제 이 자리보다는 이제 우리가 전체 모임을 가져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우리의 자화상들을 이제 좀 털어놓고 서로 이제 속 시원하게 사람이 어떻게 잘만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요. 발전적인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요. 너무 좋고 제가 자리 만들고 제가 네네. 분명히 만들게요. 책임지세요. 뭐 네, 내년에 또.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올해 너무 바쁠 것 같고. 아니 올해 해야 돼요. 올해 해야 돼요. 내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나도 스케줄 네. 좀 봐야 되겠네. 아니 스케줄 바빠도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제가 2017년도 6월 3일 날 입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파 선생님도 있지만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꼭 하면 그냥 우리 파 선생님하고 했을 때 방송국에서 한번 하는 정도지 바깥에서 잘난 척나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유튜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공부 좋아하다 왜 하는 거야? 왜 없는 거야? 짝꿍은 없잖아? 짝꿍은 어디가 혼자나? 아니 없어.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보니까 이게 뭐 유튜브도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기름값이라도 있어야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고 거기다 또 당에서 누가 뭐 좀 당에서라도 좀 뭐 이렇게 좀 뭐 애로점이라도 좀 청취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요 이게 내가 옛날 시도당 위원장할 때는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최고인이라고 그냥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됐는데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는 이제 공존하고 관심을 서로 가져야 될 때가 왔다. 그래도 우리가 최고위원회도 하고 뭐 할 때 그래도
카메라가 10대 있는 것보다 20대 있는 게 낫고, 20대 있는 것보다 30대 있는 게 낫고. 차 세울 데가 네? 없어 못 가요. 대표님이 어디 움직일 때, 그래도 옛날엔 대표님 움직일 때요. 카메라 막 20, 30대씩 막 따라다녔어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 돼야 돼. 그게 정당이거든요. 근데, 아, 요즘에 보면 그냥, 그러니까 그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파가지고 어떻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저는 성당에서 선거 때마다 들었습니다. 유튜브 지원해준다고. 아, 들었습니다. 선거 지원해주고, 지방, 선거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지방 가면 숙박 해주고, 그 얘기 다. 장난 아니야, 또. 그쵸? 예, 들었, 해준다 했거든요. 선거 때마다 내가 돈이 아쉽잖아. 당연히 뭐 돈이 여유가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는 거야. 해준다 했는데도 못하는 거야. 봐봐요. 자는 것도 안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 돈 많이 썼어. 당의 재정이 이제 어려울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있으니까. 텐트 쳐야지 뭐.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운 건 가정 상호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호 이제는 관심 갖고 공존할 때가 이제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휴 뭐 너는 너대로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이제 우리 그런저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툭툭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세워서 진짜 이제 좀 그럴 때가 이제 됐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앞에서 약간 내가 욕먹을게. 아니요, 희생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 대표님도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그저 집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옆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파만파는 저 삼각지 네. 그 김상진 신자유연대 그걸로 합쳐졌고 지금 거기서 같이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어버이 공예연합인가 그것도 그쪽으로 합쳐졌고요. 국본도 끝나면 거기가 가요. 거기가 사람 좀 많이 모이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모이는지 알고 있는데 방송을 해야죠. 그렇죠.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하여간 저기 그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하여간 정말 고생하고 하셨어요. 5년이 넘게 이렇게 참 당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요. 하여간 우리 유튜버님들이나 우리 당이 이제는 공존하고 이제는 서로 간에 이렇게 기대해서 가야 될 입장이 이제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 제가 대표님한테도 건의할 거고요. 제가 약간 알겠습니다. 욕먹을게 앞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깝잖아요. 우리 저기 뭐 파 선생 같은 분들 또 구참들 또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노하우가 그럼요 썩잖아요. 진짜 다른 유튜버들 편지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난 할 줄 아는 게 지금도 없어. 근데 그런 거를 전수해 주는 게 이거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꼭 할 거예요. 사진을 보내달래. 보냈더니 그녀가 이거 만들어줬어. 그놈이 미대 나왔잖아. 저기 그 우리 그 파 선생님 그 저 스튜디오 한번 가봐요. 진짜 방송국이에요, 방송. 맞아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튜버들도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방송 좀 해요. 너무 배워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런 노하우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 또 모르는 유튜버들은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자꾸 이렇게 배우는 거고 이게 내가 요번에 그 유튜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도사들한테 가서 내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버 사업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강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고참들을 또 이렇게 좀 저기 강의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일반 저 유튜버를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와서 좀 가서 배우기도 하고. 나 우리 대표님만 저기 들어가면 안 해.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기술 부족한 사람들 쭉 채우러 또 와서 배우고. 그런 자주 만나다 보면 상호 이제 공유가 되잖아요. 네. 공유가 되는데 모르는 부분 저도 모르는 거 배우고 그러면 좋은데 참 모이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만들게요. 그걸 이제 어디
그 주체가 되었어요. 그럼 주체가 되고 어느 날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여라 그러면 시간 되는 사람은 오면 되는 거야. 제가 이거 만들게요. 제가 만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대표님 움직일 때 그래도 몇십 명이 그냥 그런 정당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복원을 해서 우리 또 유튜버님들하고 이렇게 공존 공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아니,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애가 들어와서 아들이 하나 생겼어. 아 그랬어요? 이걸 보다가 이렇게 봤나 봐요. 엄마가 대달라 하더니 아들이 하나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좋으시네. 아유, 아들이 이마따만한 아들이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두분도 고생 많이 하세요. 아유, 다들 고생하셨어요. 진짜 우리 공화당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보면은 정말로요 눈물 날 지경이야. 진짜 병 다 들었어. 저는 알잖아요. 저는 병 다 들었어. 뭐 다른 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파스생하고 방송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거를 최근에 예. 이 뭐든지 그 입장이 돼봐야 돼. 저는 이거 몰랐어요. 늦게 알았어요. 그 서명들을 하다 보니까 해코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이걸 해보니까 유튜브 선생님들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진짜 고생. 저는 장비를 맨 처음에요 좋은 거 산다고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여기가 3일이 아픈 거야. 이게 왜 아프지? 뭐 때문에 아프지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다닌 거야. 그런데다가 대표님이 움직일 때마다 이거 들고 뛰어야 되잖아. 진짜 이거는 장난 아니더라고. 이거는 날로 진짜. 그래, 난 우리 그 바빠서 진짜 내가 참 존경합니다. 집회인데 하루 종일 뛰고 집에 들어가면 여기가 시근시근해요. 이거 들고 쫓아다. 좀 무거워 이게. 이거는 또 가벼운 거예요. 내 거는 장난 아니라니까요. 가면 그냥 뭐 샤워하고 나서 여기다 물 파서 바르고 그냥 가고 찜질하고 막 덜덜덜 하는 거로 막 마사지하고 그러고 그냥 욱신욱신해 그냥 누워있어. 이거 들고 다니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애들도 변해요. 애들도 변해가더라고요. 우리가 아들이 세명이거든요. 이거를 사주더라고. 이제는 나를 못 말리는 거야.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야. 파고드는 거야. 이제 도대체 우리 엄마가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파고들어서 보더라고.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뒷조사를 가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돈 새가 없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애들이 도와주는데. 우리 애들이 도와주면 되죠. 그럼요. 서로 입장을 엄마 세대, 아들 세대, 아빠 세대 다 틀리잖아요. 그걸로 서로가 조금씩만 이해하면 돼. 애들 욕하면 안 되거든. 그럼요.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부모 욕해서도 안 되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별로 싸울 일도 없어, 사실. 하여튼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한 5년 넘게 이렇게 해왔고 당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고 그렇죠. 있고 고비죠. 또 유튜버들도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웠지만 최악까지 왔잖아요. 네. 지금 보면 뭐 지금 뭐 제가 뭐 이런 표현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당도 관심 갖고 또 우리 조 사장님들도 이렇게 저걸 해서 사원 이제 공존해서 지금까지 이제 주체자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주체를 있어야 돼. 해서 분명히 있어야 돼. 제가 약간 욕을 먹더라도 할게요 해서 그래서 약간 서로 털어놓고 대화하고 뭐 대안 제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야죠. 이제 꽃길만 걷기로 했으니까 꽃길만 걸어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 저 약간 산악회도 좀 나오십시오. 우라차차 산악회. 대표님도 오시는데 한 번쯤은 오셔야지. 얼굴을 비춰주세요, 얼굴을.
얼굴 못생겨도 얼굴 볼게. 엄마? 아, 이번에 저기 첫째 주 나오세요. 토요일 날. 파파존도 한번 오시고. 파파존은 그 전에 좀 나오셨어. 요즘에 바빠서 못 나오시죠. 저 이상용 씨 모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이상용 씨. 상용이 형은 그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체 양 튼튼한 사람이 없고라도 갈게요. 그런 거 부실하니까 와서 운동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아, 그럼요. 다리 뺄 게 없어 우리 남은 거라고는. 아유 참. 강의 안 들어가시고 끝나시면 가능해요? 아직 끝이 아직 안 났어요. 끝났으면 이거 가지러 이제 오실 텐데. 보기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쪽에 또 들여다봐야지. 한 번만 찍어드리면 또 삐죠 또. 유튜버 지금 교육하는 것 같은데? 비공개라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 좀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튜브 명단은 내가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빨리 그냥 준비할게요. 준비해가지고. 그럼 유튜브 조금 잘 못하시는 나이 자신 분들은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서서 하긴 하는데 찍는데 이제 좀 구독자 수 많다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앞에 와서 말이지 가려놓고 막 찍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아주 무경을 하고 아주 뭐 좀 구독자 적고 나이 먹고 좀 그런 사람들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런 서운한 소리 하는 분들 계세요. 이게 이제 룰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 생각이었죠. 난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뭐 또 이거 유튜브 한 지도 얼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문자 보냈습니다. 네. 문자 보냈는데 이분한테 내가 좀 얘기 그런 좋은 취지로 얘기하길로 우리 최고위님 얘기하는 것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이 있고 그분이 지금 명단을 봐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디 분이라고? 대구입니다. 지방에 계시는구나. 네, 대구 전도대표는 지역구 있거든요. 응.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그...